앞서예. 뭐야 이 분위기. 또 막 공연하고 막 미션하고 이런 거 아니죠? 이상해. 뭐야 몰라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상해. 너무 이상해. 뭐죠? 우리 약간 세븐틴 프로젝트 때 느낌 나지 않아? 살짝?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가고 싶어요. 수영에서 가고 싶어요. 수영에서 비행기는 수영에서 간다. 수영은 또 이제 또 제주도 비행기가 아예 처음이라. 처음 타봐 처음. 징그러워.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떠나는 제주도. 그러면 가이드예요? 네 제가 일명 부 가이드. 여러분들이 아는 제주도의 명물 어떤 게 있어요? 수박게장. 고기국수. 좋아요. 승관이 되게 많이 들었죠? 그렇죠. 제가 그리고 그거 얘기했었죠. 아니다. 네. 그거 뭐야? 그거. 저 하루바. 하루바. 할라봉. 할라봉. 승관이 어머님이 해주신 양념게장. 와. 이제 약간 슬픈 소식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어머님이 오늘 서울에 오십니다. 아, 아니 저희가 제주도 가는데요. 네. 양념게장 못 먹어요? 아무튼 오늘 좀 저희가 아침 일찍 제가 이렇게 불러드려서 사실 다른 스케줄인 줄 아셨죠? 네. 그렇죠? 네. 줄여. 저만 따라오시면 돼요. 와우. 와우. 전혀 따라갈 거야? 아, 비행기 타는 거야? 빨리 가야 제주도. 가요? 가요. 가요. 가자. 배부할 예정인데요. 홍교수와 지수씨. 지수. 그리고 또 슈미가오님. 그리고 권순영님.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저 남양주에서. 지수씨 처음이시죠? 예, 예. 아, 안녕하세요. 정이 넘치네. 또 이성민씨. 감사합니다. 김민규씨. 예, 감사합니다. 예, 받았어요. 혹시 안 받으신 분 계신가요? 저도 받았습니다. 그러네요. 수성을 그때 밟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오셨는데 공기가 어때요? 좋아요. 아니 오늘 날씨가 살짝 흐리긴 하지만. 여러분 세븐틴이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왔습니다. 여기는 어디? 제주도. 아 진짜 궁금한데. 여러분 제주도에 왔는데 뭐라 할까요? 밥 먹어요. 밥 먹어요. 밥 먹어. 제가 또 차를 준비했어요. 와 좋아요. 국물 내 차, 녹차. 들어가요. 일단 그러면 저희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밥 먹으러 가려고. 약간 비를 몰고 다니는 스타일이에요, 살짝 맞죠? 귀머리 그런가요? 네. 그래 어디 갈 때마다 귀가. 진짜 저는 진짜 거짓말 안 못하고 10번 중에 8번을 데리고 갈 때마다 비가 왔어요. 아니 막상 비가 오니까 좀 우울하다. 흑돼지 제주도 흑돼지. 여기가 우와 여기가 여기 형 여기 내가 여기 뭐 말을 한국병원 우와. 너 저기서 예방접종 맞고 뭐 그랬니? 예! PC방, 메카닉 PC방! 아, 그러니까 여긴 제주 CFS 터미널이라고. 운동 많이 했던데요, 제가. 여기가. 얘가 여기 운동 많이 했어요. 와, 진짜 이럴 수가 있나요? 여기가 시청이에요, 여러분. 아, 네. 그쵸? 여기 대성서점. 그리고 여기. 고객도 통일하죠? 네. 이렇게 만나가지고. 네? 와.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반찬상은 제주도 잔치상을 모티브로 준비가 됐어요. 전이 나오고 빈떡이 나옵니다. 원래 빈떡은 제주 전통 빈떡은 원래는 제주도민이 예전에 과거에 불편했을 때 식감을 느끼기 위해서 만들었던 음식이에요. 그래서 퓨전 빈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왔다 얘들아 왔다. 고기국수가. 고기국수 올려줄게요. 왔다. 물 뜨겁습니다. 조심하세요. 이야 진짜 맛있겠다. 냄새가 다르면은. 감사합니다. 와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떡국에 국수 승아 근데 고기국수가 그 약간 제주도 전통 음식인 거야? 제주도에만 있는 거야? 네. 약간 근데 그런 거 같다. 제주도 말고는 다른 데 고기국수를 들어보네요. 이 면이 장난이 아니네요. 고기 한 점 올리면서 이렇게 면이랑 같이 드시면 진짜 대박입니다. 바다 가고 싶어요? 제가 갈게요. 아 그럼 제가 갈게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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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사나이하면 바다 아닙니까? 이 제주도 함덕 성흥구 해변 함덕 해수욕장입니다. 신청곡 하나 주세요. 어떤가요? 바다 왔으니까 네. 바다 선배님의 매드 허구적인 느낌이 들어요. Let's go. 안녕하세요. I'm so mad. 비바비바비바비바형 미래 그 자신한테 말해봐. 호시야! 난
시간 좋다. 야. 나는 여기 진호야. 넌 뭐 하고 있니? 그냥 바다 너무 좋아. 네가 말한 것처럼 마당이 있어. 대박. 와. 대박이던데. 마당도 있어. 와 진짜 큰데. 와. 진짜 커. 와 2층까지 있어. 와. 근데? 진짜 와. 대박이네. 와. 와 기다렸어. 야 우리가 뭐예요? 야. 오. 야 그럼 귀신할 것 같잖아. 오. 야. 야. 좋다. 형 어떻게 좀 만족스럽나요? 좋은데요? 짱조라서 나. 와 오늘 승관이 형 오랜만에 존경스럽다. 저녁을 아 시간이긴 한데 네. 또요? 오늘 먹방 먹기만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직접 요리를 만듭니다. 아, 직접 만? 네. 세 팀을 나눠서 네. 직접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거기서 다른 게 뭐냐면 각 팀마다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금액이 달라요. 오. 와. 이게 뭐야? 그 금액을 정하는 게임을 지금 할 겁니다. 아. 자 먼저. 팀을 나눠야 되죠. 아, 오늘만큼은 힙합 보컬 퍼포먼스 너무 맨날 이거 실상이에요. 오늘 진짜로 묵팀으로 해서 나누는 거죠. 묵팀은 묵팀이고 찌르는 사람 찌팀이고 빠지는 사람 빠지고 오늘 안녕하세요. 저희 묵팀은 네. 호지, 민규, 우지, 조슈아, 정한입니다. 하루방팀 어때요? 하루방팀. 아 그러면 음식이니까 아, 우리 그러네. 그 다금바리 팀. 다금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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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그래. 저희 팀은 다금바리입니다. 두 번째 팀이 이렇게 들어. 저희 팀은요. 어느냐. 바로 많이 많다. 한라봉 팀입니다. 한라봉. 한라봉 좀 아주 상큼하게 특급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포고다시는. 하나 둘 셋 파이. 한라봉 파이. 예. 제주도 명물로. 제주도 명물로. 제주도 차례방. 모하멘 팀. 흑돼지 팀. 모하멘 팀. 자, 모하멘 하나, 둘, 셋. 번지! 자! 우리가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프라이팬으로. 와. 예명으로 해요. 프라이팬 머리. 번호 셋. 번호. 번호 셋. 시오시오시! 원우 셋! 우지 넷! 우지 준 넷! 우지! 정한 승관 넷! 승관 민규 셋! 민규 승관 셋! 승관 우지 넷! 우지 승관 넷! 승관 우지 넷! 우지 넷! 우지 넷! 우지 넷! 제가 게임을 여기서 하나만 바꿔야 될까요? 오케이.
할게요. 아, 알겠습니다. 나이스가 잠깐만. 저 한번 얘를 보여주세요. 자, 랩 볼까? 꽉꽉꽉 이렇게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아니, 백 쿵쿵따 백쿵카 쿵쿵따 다크 퀵 쿵쿵따 퀵지 쿵 쿵쿵따 쿵팽팽 쿵쿵따 백쿵파 쿵쿵따 쿵쿵기 쿵쿵따 백기 쿵 쿵쿵따 저기 백기 쿵 백기 쿵 쿵쿵따 쿠킹행 쿠킹행 쿵쿵따 타핑파 쿵쿵따 빵핑쿵 쿵쿵따 쿵파쿵 쿵쿵따 자, 우리 한라봉 팀 2만원 2만원 2만원으로 가요? 자, 잘 뽑았어, 잘 뽑았어. 3만원입니다 자, 모아맨 팀 만나입니다. 만나. 진짜 우리 모아맨 지금 마트를 가는데 여러분들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게 제주도의 냄새가 가장 나는 진짜 제주도 스타일의 음식을 만드시는 겁니다. 급한 거는 저희 스태프분들이 해주세요. 아, 전화 찬스, 뭐 부모님 찬스 이런 거 있나? 아, 부모님 찬스까지는 부모님 찬스까지. 아, 괜찮습니다. 마트로 공부 한번 할까요? 이거 마트로 서명 가자. 우랑 갑소예. 갑시다 갑시다. 다음화는 제주도. 아 이제 여기 전문점을 일단 가봅시다. 네 전문점. 네, 앞다리. 네. 형 앞다리. 제육볶음면 고기를 물어보고. 하나 더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생각보다 싸요. 아, 이거 만들면 더 맛있는데, 소스를. 이제 이 소스를 사야 될지, 소스를 만들어야 될지 지금 고민되고 있어요, 지금. 와이. 3,300원. 어, 예, 됐어. 일단 양파를 사고. 양파 두 개 이쯤 먹으면 8,000원 가량 남았어. 그러면 파를 사야 돼. 파. 야, 얘들아, 너희 구이하구나. 우와, 가격 봐. 4,100원. 얼마예요, 이거? 얼마 정도 썰어 주세요? 저희가 지금 다른 재료까지 만 원으로 다 해결해야 되는데 요리 대결인데 저희가 게임에 져가지고 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와, 진짜요? 와, 감사합니다. 왜 우쳐요? 와, 너무 후하시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리야. 네, 네, 감사합니다. 형, 저희 그냥 라면으로 가고 채소를 네, 사야 돼. 지금 이거 살 여유가 없어. 네, 여기 안에 뭐 그거 소스도 있고 이 면으로 가야 돼요. 어? 고등어 구이랑 해물탕. 그 다음에 우리 햇반 사러 가요. 혹시 이렇게 손질해서 주실 수 있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못해가지고 너무 인신도 좋으신데 물 끓이면 넣고 양념 넣으면 돼요.
야채 사다. 야채 양념이 있죠. 아 야채는 사야 돼. 야채를 사야 돼. 지금 해물탕을 끓이는데 해물탕이 그냥 해물탕이 형 양념이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하고 무하고 조금만 넣으면은 끝. 꼼수. 버섯. 꼼수네. 아니 아니요. 요리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노림수, 폭임수가 될 수도 있지만 정말 머리가 좋은 거예요. 왜냐 저희는 돈이 많거든요. 3만원. 좋아 좋아. 해물탕을 준비하시네 저쪽 팀은. 해물탕 힘든데 형이. 아 뭐 걱정 마세요. 해물탕은 잘못하면 비려요. 걱정 마세요. 맛있을 거니까요. 아 저희 맛있을 거니까. 해물탕 시간 15,000. 15,000. 아 뭐 안 비리게 잘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뭘 사는 거죠? 해물탕 시간. 어? 해물탕 사는 거야? 망했네 망했어.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시식대회에서 1, 2, 3등 중 3등은 지금 이 설거지 정리와 네. 그리고 바비큐 파티 준비를 하셨는데 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어쨌든 지금 1, 2, 3등이 내 스케줄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연장선이구나. 그러니까 요리를 잘 하시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플레이 합시다. 네 시작합시다. 플레이 마지막 게임 여러분 파이팅 페이브에서 씻는 거 맞죠? 네, 맞아요. 그쵸? 끝을 잘라야 돼요. 끝을 잘라야 되죠? 이제 됐어. 고기를 약한 불로 좀 구워야 되지 않나? 약한? 한, 아니, 얇게 썰자. 이렇게? 어, 얇게. 썰지 않은 거 맞아? 양파가 크게 있으면 거부감이 있거든. 싸우고 있어? 약한 불, 약불, 약불, 약불. 하다나! 하다나! 이게 약한 물로 오래 굽는 게 더 맛이 맛 좋아. 파랗게 게 안 커야 거부감이 없어. 양파가 단맛이 잘 내. 오히려 맛있어 양파가. 항상 맨날 좋아하세요 혹시? 난리 났네요 난리 났어. 진짜 먹어볼게. 오전에 네. 4개 먹고 구이. 이거 아무것도 없지? 아니요. 이게 찔러봐, 찔러봐. 이거. 아직 끼가 뭐야? 데코레이션. 오! 셰프시. 아, 그래도 특이해. 요리는 미워. 솔직히 오징어 젓갈이 흰쌀밥이면. 그렇지. 아, 너무 괜찮네. 그거 그거 괜찮아. 그거 예. 예. 우랑 갑소예. 오징어 젓갈 해물탕? 야, 뭐 얘들 꼴이야. 우리? 우리? 절대. 우리 난리나. 탕 맛있어? 우리가 먹으면서 감탄했다. 진짜 오토가 진짜. 아, 우리 먹어. 우리 먹지 아니야. 미치겠어. 야. 잠깐만 신발 좀 신고 올게요. 성공적으로 맞추신 것 같은데요. 각자 다 지금 제 시간에 맞추셨죠? 네. 다들 너무 진수성찬 아니에요? 정말 너무 부럽다. 아니 진짜 딱 돈의 X1이 나온 돈의 X1인데 3만원, 2만원, 4만원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근데 지금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음식 소개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우리 라면 가지고 지금 만들었던 네, 모하멘 팀 한번 모라멘 이름 좀 알아주자. 네. 모하멘 팀은 저희가 이제 무기국수를 똑같이 표현하려고 지금 맛있게 먹었죠. 이야 진짜 잘 만들었다. 괜찮은데요? 네, 괜찮아 보인다. 네, 일단은 저는 비주얼로는 굉장히 합격적으로 만 원으로 이 정도는 정말 잘한 거 같아요. 네. 자,
우리 두 번째 한라봉 팀의 요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요리는 흑돼지. 제주 하면 떠오르는 게 한라봉 다음에 흑돼지예요. 그렇죠, 흑돼지죠. 네. 흑돼지를 구운 다음에 그 위에 양파를 얹었어요. 맞아요. 양파 물로 이제 쪘어요. 네, 쪘습니다. 우와. 그리고 대박. 아직 끝난 게 아니고 메인 요리가 있다면 후식도 있어요. 네, 그렇죠. 우리 디노 씨가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제주 감귤 요거트. 요거트. 아, 매운 거 드시고 이제 딱, 아, 너무 매워 할 때 그렇죠. 플레인 요거트로 깔끔한 맛을. 깔끔한, 깔끔한 식사를. 비타민도 필요하시잖아요. 네, 진짜 맛있어 보여요. 단백질을 드시고 이제 비타민 C를 드셔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이제 플레인 요거트를 할 때 섞었어요. 맞아, 맞아, 맞아.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3만원으로 요리를 하셨던 우리 다금바리 팀. 다금바리 팀. 네, 다금바리 팀은 우선. 제주도라는 주제를 굉장히 걸맞게 아, 네. 가장 제주의 향을 담기 위해서 메인 주제를 해산물로 잡았어요. 아, 해산물. 아, 그러면 일단 메인 요리는 해물탕인 거죠. 그래서 아, 봐봐. 아, 비주얼이 궁금하네요. 네. 카메라 한번 보여주세요. 좀 뜨거워가지고 이거를 버무시가 잡아서 저기 좀 보여주세요. 뜨거. 조합이 있어요. 예, 제주의 밥상 자체가 이 밥상이 제주의 향 삼척밥상. 아~ 백반 같은 느낌이죠. 오징어 젓갈 그리고 고등어 부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해물탕 앤 밥. 흰밥. 흰쌀밥. 밥.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자 모두 훌륭한 음식을 소개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네.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네. 네. 뒤로 나와. 있을까요? 뒤로 나와 있죠. 네. 그러면 그냥 다들 사람을 떡죠. 사람을. 네. 그러면은 제가 옆에서 그냥 음식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그래요. 자, 네. 그러면은 준비 되셨나요? 아직 안 되셨대요. 됐대요. 나와주세요.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나와주세요. 예. 어? 뭐야? 어머니인데? 어머니네. 어? 승관아. 어? 승관아. 저희 우리 어여쁘신 우리 엄마 인사. 다혜사님. 안녕하세요. 아~ 다혜사님. 잠시만요. 어머니 왜 전화 안 받으셨어요? 맞아.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아 맞아 엄마. 제가 제 번호로 승관이가 전화를 드렸는데. 박으면 들통나하실 거 아니에요? 안 받으셨어요. 다 이유가 있으셨겠죠. 자, 자, 엄마가 오늘 먹어보고 제주의 향기가 가장 난다. 그러면은 맛있다. 그거를 1, 2, 3위. 1, 2, 3위로 뽑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뿌니까. 첫 번째로 지금 엄마. 이거 뿌니까 이게 지금 라면인데 멤버들을 오늘 처음 고기국수를 먹였어요. 그래서 고기국수 한번 똑같이 따라해봤대요. 엄마 저거 진짜 어머니 좋아하시는 건가? 어머니 객관적으로 엄마 파이면 파이다. 나 먹고 싶어 이거. 맛있겠다 먹고 싶어. 아, 지금 이 형 파이다. 아, 잘못했네. 점심에 나요. 국물도 드셔보세요. 맛있는데? 긍정 얘기만 어머니께서 맛있는데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지금. 네. 엄마가 야. 웬만하면은 극찬을 안 하시거든요. 자, 두 번째는 이건 해물탕과. 근데 어머니 잠깐만요. 해물탕의 그 미나리가 또 그렇게 향이 좋은 거. 어머니, 어머니. 맛있겠네. 다음 음식 넘어가기 전에 입 한번 헹궈주세요. 아, 맞아, 우리 뉴스야. 운영이 아니잖아요, 이러면. 자, 너무 좋아. 젓갈과 한 입, 고등어와 한 입. 저희 어머님이 또 결혼생활 한 거의 지금 28년 차죠, 엄마? 28년 차? 28년 차로서 엄마, 전업주부로서 엄마. 정말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엄마 음식 실력을 가졌거든요. 네. 아, 이 팽이버섯 씹히는 소리가? 아, 맛있어요. 우리 끄덕여주세요. 야채와 해물을 넣는 시간의 순서. 맛있게 드시는데요, 어머니? 야, 뭐가 잘 안 익은 거 아니야? 아니야, 익었어. 아니야, 익었어. 색깔이 익은 색깔이야. 잘 익었어. 잘 익었어. 잘 익었다. 잘 익었어. 색깔도 하나. 간도 잘했네. 흑돼지 제육볶음. 고기만 싸먹어야지 맛있지. 고기 양념 맛 잘했네. 좋아. 이야. 자, 일단은 제주의 향기가 가장 아쉬웠던 음식 3위 골라주세요. 이거는 전국에서도 다 먹을 수 있는. 제주도 향이 좀 덜 났죠. 맞아요. 어머니. 소속 음식이 아니고. 자, 그리고
우리 대망의 1위 1위를 뽑고 1위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위를 뽑으면 되겠지? 네. 1위는 고기 파티도 했고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성원 토크를 해야죠. 2년 전 대성리에서 했던 그렇죠. 성원 토크. 진짜 추억이다. 그때 자, 아이고야. 2년이나 됐어요. 왜? 그러니까 2년 뒤에 어떻게 바뀌었나 이제 네. 저희 막내 디노부터 한번 또. 아, 안돼요. 진짜. 예. 오케이. 와우. 아 진짜로. 저는 그러면 호시 형. Come on. 아니면 come on. 호시 형. 눈빛 봐. 호시 형도 진짜 퍼포먼스 리더로서 많이 배우고 같이 이렇게 같이 커오고 약간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서로 그래서 동생도 많이 챙겨주고 그래서 호시 형은 뭐 따로 없어요 진짜로. 정말 좋은 형이고 내가 요즘 잘해 진짜로 잘 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쿱스 형도 저는 진짜 여기서 사실 다른 형들도 항상 고마움을 많이 느끼지만 저는 최근에 느끼는 감정 중에 가장 고마움을 느끼는 건 쿱스 형이에요. 왜냐면 옛날에 못 드는 감정들이 많이 들어요. 뭔가 아, 진짜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형들에게 좀 더 뭔가를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약간 만들어주게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같이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세븐틴 사랑한다고요. 멋있다! 막내 멋있다! 나 이거 처음 해본다. 아 2년 전에 있었는데 나 그때 막 안 친하고 그래서 안 했지. 안 올라왔지. 그냥 보기만 했지. 그때는 원래 오는 멤버도 아니었었는데 저희가 같이 가자 해가지고 그때는 정한이 형 빼고는 다 원래 오래 했었는데 정한이 형이 막 들어오고 바로 와가지고 맞아. 정한이 형이 이런 얘기 많이 못했잖아. 저도 없었어요. 아, 기억을 새록새록 그렇지. 되새기면서 한번 해봐. 재밌어 그거. 아 되게 웃기다. 재밌어 그거. 그 웃긴 마음이 울컥하는 마음인 거야. 나도 솔직히 지금은 나는 개인 한명한 명마다의 감정은 좀 없는 것 같아. 다 좋고 그리고 우리끼리 있으면서 가끔씩 진짜 뭔가 그 다 같이 웃을 때 뭔가 그 그냥 기쁨이 아니라 진짜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것도 그럴 때마다 아 이게 진짜 기쁜 건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해피니스 초인세를 하지 마. 들읍시다. 다툼은 있겠지만 서로 안 삐뚤어지고 오래오래 잘 갔으면 좋겠어. 가겠지만. 저는 진짜 가끔씩 그렇게 생각해 있어. 저 중국이랑 한국 그런 문화 있어서 차이 되게 나요. 그 한국 그런 동생 뭐 그런 문화 있잖아요. 저 처음 한국 와서 뭐 함께 같이 어른 갈 수 있을까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런 거 다 없어졌어. 난 지금 완전 좋아. 아 그렇게 아
와, 한국말 많이 늘었죠. 약간 어떤 멤버가 어떻게 바뀌었다, 뭐 지금 좋다 안 좋다, 옛날에 어땠다 이것보다는 최근에는 내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를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고치려고 노력할 거니까 뭐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고 그냥 이 끝이에요. 저는 사랑해요. 에요! 시장 체험해! 난 정말 이렇게 가족 같은 멤버들 13명이 모인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하늘에 감사해. 도경아! 미안한다! 가방을 쓰고 세탁소에 맡겼으면 가져와라! 나 오늘 제주도 오는데 쇼핑백 들고 왔다! 미안해! 에휴, 잘하네, 저씨야! 야, 왜 둘이 문과사야? 나도 너네 둘처럼 웃기고 싶다! 나 멤버들 아니었으면 굉장히 재미없는 삶을 살았을 것 같아. 맞아! 야, 왜 수긍하는 거야? 아니야, 넌 충분히 웃겨.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약간 가족 사진 보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저는 고마운 마음도 큰데 이걸 계속 제가 무거운 마음에 얘기를 못했었는데 미안한 마음도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저희 데뷔할 때 제가 욕심내서 저희 팀을 오히려 그게 악효과? 아니야, 근데 나는 느끼는 게 네가 잘했건 못했건 좋았어. 근데 뭐 이름이 알려진 건 좋은데 근데 이름이 좋게만 알려진 건 아니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그냥 항상 있었었는데 이게 멤버들한테 이렇게 제대로 얘기를 못해드렸던 것 같아서.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 괜찮아, 바꿔나가자. 네. 아무도 생각 안 해. 제시도 말고. 네. 가끔 지나가다가 남자들이 너 알아볼 때 부러워 좀. 맞아. 부러워. Burning. 네. 사진 너한테만 찍어달라 그러고. 너 덕분에 사진. 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패밀리 픽처. 다음에 또 이런 자리 있으면 더 지금보다 지금도 진짜 정말 가깝지만 더 가까워져서 좀 더 그때는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서로 소중히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예. 다하자. 하나, 둘, 셋! 빨리! 진짜 다들 철 많이 들었다. 저는 나중에 저희가 어른 되면 어떨지 되게 궁금해요. 어린 어른이 카트로 가볼까요? 네! 갑니다! 고! 고! 형님 원하는 말씀 주세요! Let's go! 재밌겠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희 안녕하세요! 네, 저는 우지고요. 저는 민규입니다. 이제 아낀다 활동하면서 6개월? 5개월, 6개월간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휴식 거의 없이 멤버 13명 다 같이 달려왔는데 13명에서 이렇게 또 함께 휴식을 취하니까 굉장히 뜻깊은 것 같아요. 아마 13명 모두 오늘 항상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건 못 잊을 추억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 승관이 같은 경우는 더 이제 기억에 남을 것 같은 날이고 뭐랄까 아쉬운 느낌보다는 그냥 좋고 그냥 후련해요. 그냥 제가 제주도를 1년 동안 못 갔는데 그때까지는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오늘 딱 오게 돼서 너무 좋고 또 멤버들이랑 이렇게 다시 단합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제가 지내던 곳을 멤버들이랑 같이 가니까 이게 진짜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막 더 말해주고 싶구만. 여기가 내가 갔던 데다 이러면서. 또 엄마를 오랜만에 보긴 했는데
엄마와 우리 플레디스 우리 스태프분들과 저희 누나들까지 대국민 사기단. 형, 도겸이 형, 제가 형 탈까요? 말 탑니다. 넌 네 거다 이제. 말이 도망갔어요 방금. 나는 그냥 가면 되나? 귀여워요. 약간 도겸이 타는 느낌. 왜 이렇게 긴장했어? 무서워요. 겁먹었어 지금. 말 탔거든요. 형 말 안 탔죠? 어. 제가 말 탔는데. 정말 정말? 어, 요즘 말이야. 네. 야,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너무 힘들어요. 이게 말 타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정말. 처음 타시는 분들은 허벅지 쪽이 좀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내 말이. 네. 그래서 말 타실 때 조금 힘들지만은 재미는 있습니다. 어! 왜? 볼래? 볼래? 아니, 엄마 왜? 말 아니고. 귀여워. 이리야. 이리야. 많이 먹어. 네, 우리야 이제 이틀 동안 여행 끝났습니다. 이제 제주도 여행을 끝내고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갑작스럽게 온 거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걸 했고 많은 일을 즐겼고 제일 기분 나는 거 그거 저 한 명씩 그 위에 서서 뭐 다 같이 얘기하는 거. 왜냐면 저는 처음 멤버들랑 같이 얘기하고 뭔가 더 힘내 더 가도 되는 느낌? 그리고 마음이 또 편해진. 근데 진짜 느낀 게 저희가 2년 반 만에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동생들이 진짜 철도 많이 들고 생각이 많이 컸더라고요. 생각이 많이 컸어요. 어떡해 징그러 이제. 징그러. 준 씨는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그냥 엄청 많이 먹고 재미가 놀고 네 너무 좋아요. 맞아요. 저도 먹는 건 진짜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맛있는 것도 고기국수도 그렇고 고기 그냥 바베큐 파티 그리고 저희끼리 만든 음식들 이런 거 다 정말 재밌었고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고 또 오늘 카트 탄 거랑 ATV 그 4륜 오토바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그거 탄 것도 저는 또 한 번도 안 타봤거든요. 저희 그 진짜 재밌었는데. 간다. 빠이. 매드맥스 왔어요. 매드맥스. 잠시 왔어요.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 요, it's 17 Joshua and Vernon. What's up? 몇 개월 동안이지? 6개월인가? 6개월 동안 계속 꾸준히 쉼 없이 달리다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휴식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하고 저희 처음으로 다 같이 비행기 타는 거예요. 네, 맞아요. 진짜 신기했고, 네. 기억에 진짜 오랫동안 남는 게 저희가 MT 갈 때 그 대화의 시간이 있잖아요. 대화의 시간이 있긴 확실히 대화의 시간이 있는데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 뭔가 근데 어제 대화의 자리는 뭔가 좀 달랐어. 뭔가. 맞아. 처음보다 더 단합된 느낌이었어 어제는 진짜로. 오히려 약간, 불만 있는 것보다 고마운 마음이 더 편했던 거. 오히려 약간 그런 자리가 저는 진짜 엄청 불편했었는데 약간 어제는 좀 편하게 느껴졌어. 맞아. 오늘이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맞아. 뭔가 데뷔를 하고 같이 처음으로 여행을 와서 아무리 뭐 경치가 더 좋고 막 더 좋은 데로 가도 이 때를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1박 2일 동안 제주도에서 저희 가이드 해주고 막 이래저래 저희 챙기느라 저희보다 두 배로 힘들었어요. 생각해서 박수 한번 치고요. 수고했어요. 아무튼 저희에게 저뿐만 아니라 저 다, 진짜 이거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저희 세븐틴에게 정말 뜻깊고 행복한 여행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